스타렘은 DM이라고 하죠. 더머나이트. 우혜 씨는 친구들한테 연락 자주 해요? 네, 자주 전화해요. 자주 연락해요. 트위 씨는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?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해요. 자주 안 연락해요. 연락 안 해요. 네. 자주 연락 안 해요. 네. 특별한 일이 있을 때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때 우리가 저기 뭐야 저기 우리 트위 우혜 씨는 어떻게 연락합니까? 메시지 보내요. 메시지 보내요. 우리 트위 씨는 뭐 어떻게 연락하세요? 따로 아니면 따로나 카톡이나 자주 연락해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한국 사람이 자, 일단 한국 사람들은 메시지 보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 왜 한국 대콤숨기우겐 그이 띵년 메시지를 보내다 쓰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자,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킹의 한국 숨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뒤에 보이죠? 이게 메시지예요. 이렇게 이게 메시지입니다. 근데 우리 깨판 꿈꿈 하이슨 나이든가 이거 쓰지 않죠? 이거 메시지. 이건 쓰지 않죠. 보통 빈규운 그 뒤냐? 과자로나 이거 하이나 카카오톡나 이거 하이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그니까 이런 걸로 쓰죠. 자, 그 한국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. 자, 카카오톡, 자로, 인스타그램은 DM이라고 하죠. 더머나이트죠. 다음에 저기 페이스북 메신저. 페이스북 메신저. 자,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에 딱 치죠. 짧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. 카톡이라고 합니다. 카카오톡. 카톡 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그이띠냔 너의 주에마 그이띠냔 과자 과 카카오톡 이라 카톡하다예요. 카톡하다. 알겠죠? 카톡하다. 자로면 자로 하다. DM 하다. 페이스북 메신저 내딱 페메라고 해요. 페메 하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뭐 그럴 때는 친구들한테 연락할게 뭐 하일라 카톡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응업 씨한테 뭐 응업 씨는 그럼 뭐 해요? 어떻게 연락해요? 친구들이랑 잘로 해요? 네. 잘로 해요. 잘로 해요. 트위 씨는 어떻게? 네, 잘로 아니면 페메 해요. 잘로나 베트남 생활은 할만해요. 자, 한국어 공부할만해요. 자, 우리 저기 트위 씨 한국어 공부할 만해요? 네, 공부할 만해요. 그렇지. 그래서 잠깐만요, 여기서. 트위 씨, 나 저기. 왜냐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 문화도 알고 한국 노래도 부른 수 있어서 한국 공부를 할 만해요.